멀리 칠 수 있는 백스윙 물론 있죠.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꼬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회전도 오버해서 많이 하고 체중 이동도 약간 스웨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뭐 당연히 멀리 칠 수 있지만 좀 웬만하면 지켜주면 좋다. 멀리 치려면 비거리 손해를 안 보려면 제일 안 나가는 분들 제일 치명적인 거 커핑이에요. 커핑 왼쪽으로 기준을 잡으면 보잉 오른쪽은 힌지 이게 웬만하면 돼 있으면 좋아요. 대신에 반대로 돼 있으면 이제 정말 거리가 헬스 트레이너가 와서 쳐도 안 나가요. 네, 스핀량만 많아져요. 대신에 뭐 여기서 내려올 때 우리가 이 스피네이션 동작을 좀 과장되게 해주면 좋겠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1초가 안 걸리는데 웬만하면 쉬운 방법, 심플한 방법으로 가면 좋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이미 내가 완벽한 손목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드라이버는 제가 구독자분들의 클럽 스피드를 늘려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결국에 드라이버 비거리는 스핀량이에요. 어떻게 하면 스핀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인아웃 궤도와 아웃인 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웃인 궤도는 이렇게 치는 거겠죠? 인아웃은 이렇게 치는 거고 그러면은 아웃인으로 스윙을 하면은 아이언을 치기에는 아웃인이 좋다 이런 얘기 가끔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찍어치기가 좋은 거예요. 아웃인으로 치면 헤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향 타격하기가 어려워요. 아웃인으로 스윙하면서 올려치기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아웃으로 스윙을 하면은 최저점이 일단 빨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상향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하면 긴 채를 치기가 좋다 라고 하는 이유가 쓸어치거나 올려치기가 좋은 거예요. 힌지, 배꼽 강조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하체가 돌아져 있어야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돌아져 있겠죠? 이쪽 구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내가 인아웃 궤도로 뿌릴 수가 있는데 백스윙 했을 때 나는 꼬임을 잘 느낄 거야 하면서 하체를 잡고 상체를 꼬으면 당연히 이 팽팽함이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 과연 하체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힘을 쓸 때 이러고 있다가 탁 돌아요. 그러면은 길이 벌써 닫히는 거예요. 이쪽 구간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인아웃 궤도 스윙을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해요. 그래서 1번이 배꼽.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아웃 궤도 하려면 배꼽 45도 볼 수 있게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힌지예요. 힌지 이렇게 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했을 때 헤드가 내 손보다 뒤에 있으면 인아웃 궤도 그립 끝이 타겟보다 우측을 보고 있다. 타겟이 12시면 1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있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리고 여기 있는 헤드가 왼쪽으로 지나가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려왔을 때 내 헤드가 손보다 앞에 있고 그립 끝이 위쪽 본다. 그럼 여기서 이거 갑자기 이렇게 경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힌지예요. 힌지. 코킹은 위로 꺾고 힌지는 이렇게 꺾는 거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 코킹을 해볼게요.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했어요. 코킹 위로 꺾죠. 그럼 여기서 왼쪽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우측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커핑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백스윙 손목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수직 다운스윙 하면 인아웃 궤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손목 위치에서 아무리 수직으로 내려봤자 지금 보시면 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헤드는 무조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커핑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었어요. 제가 여기서 힌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백스윙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수직으로 내리면 당연히 인아웃 궤도가 나오는 건데 힌지만 잘 돼 있으면 제 몸이 돌죠. 몸을 편하게 돌아도 헤드는 손보다 뒤에 있고 그립 끝이 무조건 한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인아웃 궤도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배꼽 45도.
그리고 힌지. 백스윙 탑을 갔을 때 우측 손목은 꺾여 있고 손바닥이 완전 하늘은 너무 심한 거예요. 오른 손바닥으로 했을 때 하늘이 여기, 정면이 여기라면 대각선 정도. 약간 이쪽 방향을 향한다, 내 우측 손바닥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왼손은 그립을 다 다르게 잡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손등 그냥 펴져 있으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른손은 웬만하면 거의 똑같이 잡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립을 딱 잡았다, 그립 잡고 폈을 때 하늘 보면 과한 거고, 아 정면 보면 커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립을 잡고 이렇게 폈을 때 아 대각선 정도 이렇게 잘 받쳐져 있으면 힌지는 적당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손목에. 그래서 이 배꼽 45도랑 힌지를 유지를 해주시면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하면서 비거리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백스윙의 기본 조건은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